재개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서울 재개발 투자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고 좋은 입지의 소규모 재개발 유망 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현금 청산 이슈가 없고 사업 속도가 빠른 모아주택, 가로주택 정비 사업, 역세권 시프트, 신속통합기획 등 민간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역세권 시프트란 250m 이내의 1차 역세권과 500m 이내의 2차 역세권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지원해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만큼을 장기 전세주택으로 공급해주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역세권 시프트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재개발 사업이며 가장 좋은 역세권의 입지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효창공원역의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후보지로 지정되었는데 한국 최고의 랜드마크가 될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동일생활권으로 사업성이 좋은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효창공원의 역세권 시프트는 재개발이 지연되더라도 최상급지의 조건을 갖춘 용산의 중심부의 위치에 있어 미래가치가 높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역세권 시프트의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민 동의율 50% 이상이 동의하고 조합 설립은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이거나 면적의 50% 이상이 동의를 얻어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월세 수익이 높은 다가구나 근린생활시설, 상가 등의 비중이 적고 사업성이 좋은 지역을 기준으로 역세권 시프트 유망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소규모 재개발 유망지역 5지역. 첫 번째는 삼전역입니다. 9호선 황금라인 삼전역과 석촌역, 석촌고분역은 탄천개발, GBC 수혜 등 상급지이자 개발호재까지 있는 지역으로 노후도가 낮아 대규모 재개발이 불가능하지만 역세권 시프트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유망지역이기도 합니다. 2022년 기준 삼전동의 전체적인 노후도는 낮지만 이미 상급지인 점을 감안하면 소규모 재정비를 해도 높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좋은 지역으로 인근 30평대 신축 아파트 시세는 20억대입니다. 4위는 버티고 개혁입니다. 버티고의 2차 역세권 이내 지역은 다가구, 상가, 근린생활시설 비중이 낮은 편이며 압구정, 한남동 생활권 인접 상급지로 상권 및 커뮤니티가 자리 잡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인근 30평대 신축 아파트 시세는 15억대입니다. 버티고 개혁은 노후도는 충족되지만 대규모 재개발 구획이 애매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역세권 시프트나 가로주택, 모아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저평가 상급지로 역세권 시프트 사업성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은 회기역입니다. 회기역은 경희대, 외대, 시립대 3대 대학 상권 수요가 있어 상권이 발달해 있지만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소규모 재정비에 대한 조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3대 대학 상권 수요가 탄탄한 상권을 갖추고 있으며 청량리 개발의 수혜 지역이기 때문에 역세권 시프트에 대한 사업성도 좋다고 볼 수 있으며 인근 30평대 신축 아파트 시세는 14억대입니다. 2위는 공릉역입니다. 공릉역 2차 역세권 지역은 다가구, 상가, 근린생활시설의 비중이 낮은 편이며 과기대, 광운대, 원자력병원 등의 상권 및 커뮤니티가 자리 잡혀 있고 동부간선 지하화, GTX 등의 개발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공릉역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공릉동 30평대 신축 아파트 시세는 14억대로 역세권 시프트 사업성도 좋은 지역입니다. 마지막 지역은 아차산역입니다. 아차산역 이내 300m 지역은 다가구,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상권지역의 비중이 높지만 500m 이내 지역은 저층주거지가 많으며 인근 30평대 신축 아파트 시세는 18억대입니다. 아차산역은 성수, 잠실, 강남생활권 상급지로 노후도, 과소필지 등의 조건이 맞아 역세권 시프트 뿐만 아니라 신속통합, 모아주택 등 다양한 민간재개발 사업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소규모 재개발 유망지역을 알아봤습니다.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